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.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, 지금까지 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. 네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어. 이해하지? 강 과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모르겠어. 이제 자네가 없으니 아쉬워 좀 궁금해질 텐데. 응? 갈까? 내리지. 잘 가시게 정청이한테도 한번 전화하고.